내가 가왕이 될 상인가 이제 많이 삐지신 거 같은데 확인합니다. 화났어 화났어. 과연 이분 누구실지 공개해드립니다. 무대 뒤쪽으로 와주시고요. 자 이제 내가 가왕이 될 상인가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. 가왕이 될 상인가 저분은 고개를 이렇게 쓱 돌리는 동작이 제가 아는 그 개그맨 후배랑 너무 비슷해요. 또 굉장히 또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님이네요. 자 이제 내가 가왕이 될 상인가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.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. 딱 맞네. 아니 뒷모습만 봐도. 어서 오십시오. 와. 이분은 바로. 이분은 바로. 이분은 바로. 독보적인 존재감에 대체 불가 희극인 준호. 국민 개그맨 김준호 씨입니다. 아 멋있다. 자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.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 김준호입니다. 예. 아, 예 박수 한번 주실까요? 예, 반갑습니다. 예. 아 안녕하십니까 우리. 뭘 주워와요? 대상 김준호 씨입니다. 저 대상 먹었습니다. 아니 근데 의상이 오늘 약간 그 왕의 의상처럼 이렇게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나오셨잖아요. 네. 꽁트에서 할머니 역할 때문에 저 기장의 치마를 너무 많이 봐서. 그러니까.